포커스 73 결과의 접속사 두 가지였습니다. So 했고요. 그 다음에 So that도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할 때 뭐부터 선생님이 얘기했습니까? So의 두 가지 뜻부터 얘기했죠. So가 무슨 뜻도 있고, 그렇죠, 매우 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라는 뜻도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So가 그래서 라는 뜻일 때 뭐의 접속사다? 결과의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나는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뭐 그걸 먹었습니다. 이런 얘기할 때 I was hungry, so I ate it.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so가 매우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I was very hungry, so I ate it을 가지고 설명을 하자면 이 자리에 이게 매우 배가 고픈 이란 뜻이니까 I was very hungry 해도 되고 I was so hungry 해도 똑같은 뜻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I was so hungry, so I ate it 하면 뭔가 좀 이상하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I was so hungry, so I ate it 하는 대신에 I was so hungry that I ate it 해서 that 뒤에 완벽한 문장을 집어넣어서 이 that의 뜻이, 자 이건 이제 so that 구문의 설명으로 넘어가죠. 이때 that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다? 그래서 대세 종류가 여러 가지가 되는 거죠. 뭐 저것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관계 대명사 할 때도 했었고요. 겉 만드는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드는 명사들을 이끄는 접속사도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춥진 않아. It's not that 뭐 cold 이런 거 할 때도 쭉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뭐도 있다. So that 구문의 that도 있고 얘는 따로 구분한다. 그래서라고 해석하는 that도 있다라는 얘기를 쭉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so that 구문을 배우고 나면 여러분들이 뭐를 배우게 되냐, 예를 들어서 뭐 it was so hot that 뭐 it was so hot that we could swim 뭐 we could go swimming 할까요? we could go swimming 이런 표현 we could go swimming 글씨가 잘 안 보이나요? 오케이. 그래서 뭐 it was so cold, it was so hot that we could go swimming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법하고 연결된다라고 얘기했었냐면 we could go swimming 이런 문법이 여러분들이 이전에 배운 적이 있는 뭐하고 어떤 문법, 그러니까 매우 더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영하러 갈 수 있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it was 너무 더운 거야? 충분히 더운 거야? 너무 더운 거야? 오케이. 너무 더우면 수영하러 갈 수 글쎄 it was 그래서 이거는 이 행동에 여기에 not이 안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자 so that 구문은 뭐로 바꿀 수 있을 때도 있고 to 용법으로 바꿀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enough to로 바꿀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to 용법에서는 특징이 뒤에 나오는 to 용법에서 to가 너무란 뜻이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를 한다 못한다 못한다 했습니다. 하지만 enough to do는 반대로 to 용법하고 enough to do를 같이 배우는 이유는 to 용법에서 to do를 못하지만 enough to do에서는 to do를 합니다. 여기 수영하러 간대요 못 간대요. 그래서 it was so hot that we could go swimming은 같은 표현이 it was hot enough 뭐 할 만큼 to go swimming 그래서 충분히 더웠습니다. 뭐 하러 갈 만큼 to go swimming 하러 갈 만큼 이라는 이 문법 so that 구문은 뭐 반대로 만약에 it was so cold that we couldn't go swimming 같은 경우에는 이 행동을 못하죠. 그러니까 it was so cold that we couldn't go swimming은 같은 표현이 it was too cold. It was too cold. 뭐 하러 가기에는 to go swimming. 그래서 똑같은 to go swimming이 오는데 enough to do에서는 이 행동을 하고요. to 용법에서는 이 행동을 못 한다라는 표현으로 이런 문법들과 연결 관계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할 것도 얘기했었습니다. so that 구문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도 배우게 될 거예요라는 말씀도 드렸었고요. 관계된 문제들. 아 참 그리고 일단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여기 내용이 좀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 중에서 더 했던 것들 중에는
뭐 수호가 쓰인 문장을 비코즈로 써서 바꿔서 똑같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데 조심해야 될 건 비코즈하고 수호를 모두 쓰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비코즈하고 수호를 모두 쓰면 안 되는데 비코즈하고 수호가 한 문장 속에 다 들어있으면 여러분들 해석이 매우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그게 틀린 문장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주의하라고 얘기 말씀드렸고요. 오케이. 그다음 그 외에도 so 대시 지금 배운 건 so 하고 어떤 말이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이따가 대시 나오는 이거는 so cold that we couldn't go swimming 이래서 이런 식으로 원인과 that 뒤가 결과 이렇게 되는데 so 대시 붙어 있고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경우에는 뭐뭐 하기 위하여 라는 뜻이라 했습니다. 똑같다기보다 비슷한 so 대시지만 so 대시 붙어 있어서 여기에 있는 예문 she swims every day 그녀가 매일매일 수영합니다 so that she can stay healthy 그녀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고요 이 부분 아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도 가르쳐 드렸죠 she swims every day 저요? she swims every day to stay healthy to 부정사에 뭐를 나타내는 무슨 용법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제목법으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도 있다 했죠 she swims every day To stay healthy. 그녀가 매일 수영합니다. To stay healthy 하기 위하여. 이거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을 텐데요. So that she can stay healthy는 to stay healthy라는 간단한 표현으로 할 수도 있고 자 이게 to 부정사 문법으로 넘어가죠. So that 뒤에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접속사인데 So that이 접속사인 이유는 뒤에 주어와 동사가 나오기 때문이죠. 하지만 얘는 그래서 so that she can stay healthy를 보고는 뭐라고 부르고 절이라고 부르고 to stay healthy를 보고는 구라고 부르죠. 근데 to 부정사 갖고 만들었으니까 to 부정사 구라고 하고요. to 부정사의 무슨 정용법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뭐고 부사적이고 그 다음에 뭐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의도를 나타내는 to 부정사만 다른 to 부정사와 구분되는 특징이 뭐였습니까? 여기에 그렇죠. in order to stay healthy 또는 so To stay healthy 라는 것을 더 쓸 수 있고 이걸 쓰면 확실하게 의도를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 그러니까 글씨를 쓸 때 더 길게 써서 귀찮지만 듣는 사람 입장이나 글을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to 부정사 앞에 in order to나 so as to가 있으면 우리가 네 가지 뜻 중에서 무슨 뜻일지 고민할 필요가 없이 뭐뭐 하기 위하여 라는 뜻이라는 걸 바로 이게 뭐뭐 하는 것일까? 뭐뭐 하기 위한일까? 뭐뭐 해서일까? 뭐뭐 하기 위하여일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했었죠 오케이 관련된 문제들 좀 우리가 배운 내용들이 좀 많았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조사해오라고 한 게 heavily 일단 여기에 heavy는 왜 못 쓰죠? it rained heavy는 왜 안 되죠? 그렇죠 어찌 내렸다 해야 되겠죠? 그렇죠 heavy는 심한 무거운이라는 형용사고요 heavily는 부사죠 심하게 무겁게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심하게라는 뜻을 썼고 그 다음에 심하게 라는 뜻으로 그러면 이 자리에 heavily 내리실 수 있는 건 뭔가요? 그렇죠 hard죠 hard 자 hard는 주의해야 될 게 hard하고 hardly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했었죠 hardly의 뜻은 뭐였습니까? 아무도 모릅니까? 거의 뭐뭐 하지 않는 이라면서 여러분들 뭐 배울 때 배운 거예요 이거 빈도부사 할 때 했던 거죠 it rained hard 심하게 비 내렸습니다 그니까 heavy가 heavily로 이렇게 되는 게 형용사가 부사 형용사에 ly 붙여서 부사 되는 게 얘가 정상이고요 hard가 hardly와 아무 관계 없는 건 좀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put off는 뭐든가요? 미루다 연기시키다 라는 뜻이죠 그니까 it rained heavily 무슨 시제에 뭐해서 과거 시제에 심하게 비가 내렸다 그래서 이 put은 그럼 몇 번째 녀석이겠어요? 두 번째 녀석이 과거 시제죠 우리가 그 게임을 연기했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비가 심하게 내렸어요 자 그러면 비가 심하게 내린 게 원인입니까? 우리가 게임을 연기한 게 원인입니까? 비가 심하게 내린 이게 원인이고 we put up the game이 결과죠 그래서 두 문장 한 문장으로 so를 이용하면 it rained heavily 쉼표 so we put up the game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되겠죠 그럼 because를 써서 똑같은 표현은 주절부터 시작할래? 종속절부터 시작할래? because를 써서 똑같은 표현을 할 건데 주절부터 시작할래? 종속절부터 시작할래? 주절부터 할래? 오케이 그러면 승빈아 주절부터 똑같은 표현을 because를 써서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We put up the game because it rained heavily.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주절부터 한다고 했으니까. 됐습니까? We put, 우리가 게임이 연기했어요. 왜? 오케이. 그래서 because it rained heavily 라는 대답 듣고 싶어. because it rained heavily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될까? Why did you put up the game이겠죠. 너희들 게임 왜 연기했어? Why did you put up the game? Because it rained heavily. 비가 심하게 내렸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여기서 이번에서는 not at all을 조사해보라 했는데 not at all이 무슨 뜻이든가요? 전혀 아닌 이런 뜻을 얘기할 때 씁니다. 그래서 이 at all을 보고 뭐하는 녀석이라고 좀 이따 만나게 될 거냐면 얘 부정어의 강조입니다. 부정어의 강조. 뭐 이렇게 쓰니까 되게 뭐 거창한 것 같은데요. 뜻이 전혀란 뜻입니다. 전혀.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렇답니까? 전혀 아니답니까? 그죠? 전혀 아니다가 어울리죠. 그러니까 부정어로 강조할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요시제하고 couldn't하고 was하고 서로 잘 어울리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I couldn't sleep at all. I was very sleepy this morning. 됐습니까? I couldn't sleep at all 해서 나는 전혀 잘 수가 없었다고. I was very sleepy this morning은 나는 언제? 오늘 아침에 어땠다? 매우 졸렸다. 그죠? Very tired 아니니까 뭐 졸렸다라고 해석하는 게 낫겠죠. 그러면 내가 전혀 못 잔 게 원인이에요? 오늘 아침에 졸렸던 게 원인이에요? 그렇죠. 이게 원인이 되어서 그 결과 오늘 아침에 매우 졸렸다 하니까 뭐 그냥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so를 이용해서 한 문장 만들면 Didn't sleep at all, so I was very sleepy this morning.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종속절부터 시작해서 종속절부터 시작하는 because가 들어있는 똑같은 문장은 because I couldn't sleep at all, 쉼표 I was very sleepy this morning.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because I couldn't sleep at all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될까? Why were you very sleepy this morning? 그렇죠. Why were you very sleepy this morning? 너 오늘 아침에 왜 이렇게 피곤했어? 졸려 했었어? Because I couldn't sleep at all. 전혀 잘 수가 없었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Rosa was very surprised. She didn't say anything for minutes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any에 대해서 우리가 얘가 일반적으로 사용된 any야 약간 특별하게 사용된 any야? 일반적으로 사용된 거죠. any가 정상적으로 사용될 때는 뭐가 있거나 not이 있거나 또는 묻는 문장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또 는이죠. 반대되는 some은 and죠. and 뭐 and? not이 없는 거 and 묻지도 않는 거.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사용되는 게 이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거죠. I have some money. Do you have any money? No, I don't have any money. Yes, I have some mone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she didn't say anything for minutes는 정상적으로 사용된 거고요. for minutes는 또 무슨 뜻일까요? 4 minutes 정확한 뜻은 단어대로의 뜻은 몇 분 동안이지만 뭐 잠시 동안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두 문장이니까 각각 해석하면 Rosa was very surprised는 로사가 매우 놀랐었다. She didn't say anything. 그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몇 분 동안 됐습니까? 4 minutes. 몇 분 동안. 잠시 동안. 자, 그래서 여기 not any를 한 이유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바꾸면 she 자, 이거 이렇게 어렵나요? 자, 여기 not이 없어지죠. 낫이 없어지면 얘 did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요거 요렇게 합쳐져서 뭐가 튀어나오겠어? said가 될 거고. 그렇죠. 그럼 얘 anything은 뭐로 바뀌어요? nothing 되죠. she said nothing. 됐습니까? she said nothing. 아무 말도 안 했다라는 표현은 she didn't say anything 해도 되고 she said nothing 해도 됩니다. 과거 시제 아무 말도 안 했다라는 두 가지 표현 방법. 됐습니까? 자, 그래서 놀랐던 게 원인이고 아무 말도 잠시 동안 하지 않은 게 결과니까 합치면
Rosa was very surprised, so she didn't say anything for minutes. 자, 이 경우에는 앞문장과 뒷문장의 위치를 바꿀 수가 없죠. 얘는 뭐가 아니기 때문에 종속 접속사가 아니고 등위 접속사이기 때문에. 하지만 because로 바꾸면 Rosa didn't say anything for minutes because she was very surprised로 위치를 바꿀 수도 있죠. Because Rosa was very surprised로 시작할 수도 있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B는 칼질하기죠. 오케이, 그래서 누가? 오케이, 자 이거 누가 뭐해서 하면 되겠네요. 뭐해서 누가 뭐해서 그 상자가 매우 무거워서 누구는 여기다가 무거워서 하고 나는 사이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상관없나요? 그렇죠. 그래서를 넣어도 되죠. 그래서 누구는 나는 무엇을 그것을 뭐했다? 들지 못했다. 이게 그 상자가 너무 무거웠다라는 표현의 시제가 뭡니까? 과거죠. 그러니까 들지 못했던 것도 과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을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 The so heavy that I couldn't lift it. 됐습니까? 그래서 이 that, so that 구문의 that은 뭐라고 해석한다? 그래서 라고 해석한다. The box was so heavy that I couldn't lift it. 됐습니까? 그렇죠. 동사로 쓰이면 들다고요. 명사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명사로 쓰이면 엘리베이터예요. 예. 엘리베이터가 엘리베이터 아니에요? 아, 뭐 그거 나 여러분 좀 이따 배울 건데요. 우리가 어떤 그 우리 아파트에 있는 그 물체를 보고 엘리베이터라고 부를 수도 있고 리프트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요. 그 영어를 쓰는 애가 그걸 보고 리프트라고 부르면 걔는 영국에서 온 애고요. 그걸 보고 엘리베이터라고 부르면 미국에서 온 애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식 영어란 말이고요. 이건 영국식 영어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 문장은 좀 이따가 뭐 해볼 거냐면 추가 학습으로. 자, 그러면 못 들었잖아. 못 들었잖아. 그렇죠. 못 들었으면 너무 무거웠던 거야. 충분히 무거웠던 거야. 너무 무거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따 뭘 하겠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케빈이 너무 늦게 일어나서 경기에 참가하지 못했답니다. 자, 그래서 fail은 want처럼 to도만 좋아한다는 얘기 해드렸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나중에. 오케이, 그래서 일단 칼질부터 하면 누구는? 케빈은 뭐해서 너무 늦게 일어났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너무 늦게 일어났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조금 더 넣으면 그래서 누가? 케빈이. 그렇죠. 그가 무엇을? 경기를 뭐하는 것에 실패했다? 참가하는 것에 실패했다.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에 너무 늦게 일어났다는 표현이 무슨 시제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참가하는 데 실패한 것도 됐습니까? 이렇게 맞춰줘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배우는 파트의 전체 이름이 뭐고 접속사고 맨날 얘기하죠. 됐습니까? 시제를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가 영어 문법이라는 거 공부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여러 가지 뭐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영어를 쓰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또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죠. 뭐 대표적으로 큰 차이가 나는 건 뭐 명사를 셀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문장 속에 사용할 때 뭐 단수를 써야 되니 복수를 써야 되니 아까 얘기했던 그걸 다시 얘기하는 건지 뭐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더 선, 더 문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에 따라서 뭘 자꾸 붙이죠, 명사에. 그렇죠? 그 다음에 특히 또 신경 쓰는 그게 이제 일단 명사의 수에 대한 것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신경 안 씁니다. 그렇죠? 내가 뭐 학원 마치고 집에 가다가 친구 한 명을 만나도 엄마한테 가서 오다가 친구 만났어 이렇게 얘기하고 학원 마치고 집에 가다가 친구 100명을 만나도 오다가 친구 만났어 라고 얘기하지 친구들 만났다 하나의 친구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런 차이점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차이점은 바로 어떤 동사를 한 문장에서 속에서 쓸 때 선생님이 맨날 이렇게 그리는 이걸 보고 타임라인이라고 했죠. 타임라인 기준인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이 말이 이 행동 다음에 이 행동인지 저 행동 다음에 이 행동인지에 따라서 동사의 형태를 주의해서 써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평상시 신경을 잘 안 쓰니까 그런 걸 가지고 문제를 내면 틀리는 경우들이 많다 이겁니다. 자,
자, 그러면 이제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케빈이 너무 늦게 일어났다. 그래서 그는 참가하는데 실패했다. 그래서 케빈이 일어났다. 케빈이 갈업했다. 어떻게? So late again. 그래서 that he failed to enter the contest.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고요. 얘는 그거를 안 할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1번에서 했던 거 그거를 뭐 안 할 건데요. 예. 오늘 단어지. 단어 1대1을 해야 되는데. 아, 이렇게 왜 늦어? 2시부터 4시까지 전혀 시간이 없니? 그럼 뭐 했어요? 응? 자, 그렇구요. 더 얘기할 거는 뭐 여기서는 없어 보입니다. 좀 이따가 이 똑같은 문장을 so를 써서 한번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표현을 so를 쓰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라는 거 생각해 보시고요. 자, 계속해서 3번 칼질하기. 누구는? 애완동물들은 어떻다? 매우 영리하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추가로 그래서 쓰면 되겠고요. 그래서 누가? 그들은 누구를? 주인을 뭐한다? 구한다. 됐습니까? 어떤 동물들이 매우 영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인을 구합니다. 자, 전체적인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어떤 애완동물에 대한 팩트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무슨 시제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다? 현재로 되어 있죠. 보세요. 여기 현재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부분, 어떤 동물들이 매우 영리하다를 완성시키겠습니다. 어떤 애완동물들은 매우 영리합니다. Some pets are so smart. 그래서 that they save their owners. 됐습니까? Some pets are so smart that they save their owners.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얘들이 save를 해요? save를 못해요? 해요. save를 하죠? 네. 1번, 1번이랑 이제 3번이랑. 근데 위에는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그러면 못 들었으면 이게 너무 무거웠던 거야? 충분히 무거웠던 거야? 너무 무거웠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애가 구했으니까 너무 똑똑한 거야? 충분히 똑똑한 거야? 충분히 똑똑한 거죠. 자, 이제 그래서 뭘 할 거냐. 자, 1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그 상자가 너무 무겁다. 됐습니까? 그래서 누구로서는? 나로서는 뭐하기에? 들기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 생각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문장은 같은 표현이 어떤 애완동물들은 충분히 똑똑하다. 뭐할 만큼? 그들의 주인을 구할 만큼. 됐습니까? 이 표현 어떻게 되느냐. 일단 자, 너무 무겁대. 그렇지? 그러면 더 Box is too heavy. 됐습니까? 그럼 나로서는 조금 이따 할 거예요. 나로서는 좀 이따 할 거고요. 그래서 들기에는 to lift 하면 안 돼요.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나로서는 표현은 좀 이따 여러분들 to 부정사 파트 할 때 배울 건데요. 여기에 이제 to lift를 누가 합니까? 내가 하죠. 그렇죠. 그럼 여기다 써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좀 이따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의미상의 주어는 어떻게 쓰느냐. 그러니까 문법상의 주어가 아니고 의미상의 주어란 말이에요. 이 문장의 문법상 주어는? 그렇죠. 이게 문법상 주어죠. 그러면 여기에 이 행동을 그러니까 to 부정사의 특징은 의미는 동사가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근데 얘 뜻이 조금 바뀌는 거죠. 뭔가 기본적으로 이게 들다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들기에는 이란 말 여기 넣을 수 있어. 여기에 우리말로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쓰면 되느냐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넣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 배울 거고요. 그러니까 to 부정사의 행동을 누가 하는지 밝히고 싶으면 얘가 동사는 아니잖아. 동사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러니까 문법상 주어는 쓸 수가 없단 말이야. 그 말은 뭐냐? 여기다가 이렇게는 못 쓴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to 부정사의 행동을 누가 하는지 밝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자세히 보면 뭔가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내가 아까 전에 여기다가 이걸 쓰지 말라 그랬죠. 그렇죠? 자, 이걸 왜 쓰면 안 되냐 하면은요. 자, 이 부분 있죠?
일본이 절입니까? 굽니까? 구죠? 그쵸? 그 말은 이게 지금 몇 개의 문장이란 말이야? 하나의 문장이죠. 하나의 문장. 한 문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더 박스가 여기에 있는 잠깐만요. 여기에 있는 이 여기에 만약에 여러분 쓰려고 했던 이 it은 더 박스 대신 온 거죠. 그러면 한 문장 속에 더 박스가 몇 번 나오는 거야? 두 번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반면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소대꾸문은 that 뒤에 뭐가 온다고 계속 얘기합니까? that 뒤에 완벽한 문장이 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lift 뒤에 얘가 뭐에 대한 대답이고 what에 대한 대답이고 그렇다면 요거 몇 형식이요? 3형식이죠. 목적어 있는 거. 그렇죠? 그럼 얘를 반대로 여기에 it이 없으면 이번엔 틀리는 거야. 알겠습니까? 완벽한 문장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so that 구문을 배우면 to 용법하고 in of to하고 같이 연결해서 배우거든요. 근데 이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어떨 때는 썼는데 어떨 때는 거꾸로 쓰면 틀린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됐습니까? 요거 방금 전에 어떻게 설명드렸냐? 이거는 한 문장이야. 더 박 여기에 만약에 it을 쓴다면 더 박스를 또 쓰는 거야. 몇 문장 속에 한 문장 속에 더 박스가 두 번 나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됐습니까? 하지만 that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 완벽한 문장에 와야 된다. 그래서 이 반대로 여기는 it이 없으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은 이거 살펴볼 차례죠. 어떤 애완동물을 매우 영리해서 그래서 that they save their owner 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누가 some pets가 어떻다? some pets 그렇죠. some pets are smart enough. 됐습니까? enough 조심해야 될 점 얘기했죠. enough는 어떤 충분한, 어찌 충분히 둘 다 되죠? 그렇죠. 마치 hard 같은 애야. hard도 어떤데 되고 어찌도 되죠. ly 안 붙이고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enough 설명이 끝나지 않았고 충분히 란 뜻일 때는 어디로 간다? 뒤로 간다 그랬어요. some pets are smart enough. 됐습니까? 뭐 할 만큼 이제 to 부정사 붙이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to 뒤에 동사 그 their owners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Some pets are smart enough to save their pets. 그러면 여기에 위에 거랑 비교했을 때 위에 거랑 비교했을 때 뭐가 차이 나냐 하면 얘는 의미상의 주어를 붙였죠. 그럼 여기는 의미상의 주어가 없어. 여기다가 뭐를 안 썼냐 하면 누가 for them이 됐습니까? To save their owners 할 만큼이란 말을 할 필요가 없어. 이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할 필요가 없느냐? 여기에 주어는 더 박스죠. 그렇죠? 그러면 더 박스가 리프트 합니까? 내가 리프트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주어하고 여기에 주어가 다르단 말이야. 그런 경우에는 얘를 써야 되지만 여기에 some pets가 이거죠. 그렇죠? 주절의 주어와 그 다음에 이 속에 있는 의미상의 주어 같죠? 그러니까 얘는 굳이 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이런 것들 같이 여러분들 미리 알아두면 so that 구문이라든지 to to 용법 enough to do랑 연결하는데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문법이 조금 어렵습니다. 2학년 때 문법이 제일 어려워요. 됐습니까? 너무 겁먹을 필요 없고요. 잘 따라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됐습니까? 3학년 문법은 2학년 문법, 1학년, 2학년 문법만 잘 돼 있으면 그냥 거저먹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냥 찌끄레기들 몇 가지 배우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커스터마이즈는 개인화하다 라는 뜻입니다. 개인화하다 됐습니까? 거의 개인화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 쇼핑으로 뭐 물건 하나 뭐 지갑을 구입한다 싶다. 지갑을 구입하는데 내가 거기다가 내 이니셜을 새기고 싶다. 됐습니까? 뭐 레이저로 각인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이 뭐 하는 거야? 커스터마이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몇 개밖에 없는 물건이 되는 겁니까? 한 개밖에 없는 물건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런 거 보고 커스터마이즈 서비스라고 합니다. 근데 커스터머는 무슨 뜻이던가요? 그렇죠. 손님, 소비자라는 뜻입니다. 물건을 사러 온 사람을 보고 얘기하죠. 커스터머, 소비자, 손님. 그걸 보면서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 친구야. 그렇게는 나도 하겠다. 뭐 들렸는지. 이거 보면 알잖아, 뭘 들렸는지. 그리고 클럭의 뜻은? 그렇죠, 점원, 직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클럭하고 커스터머는 서로 어떤 관계? 반대말 관계죠. 그러니까
자, 그럼 보겠습니다. The club is very kind. 또 두 문장으로 해놨네요. 마침표, 마침표 해서. 그래서 그 점원이 무슨 시제, 현재 매우 친절하죠. 그래서 모든 손님들이 그녀를 좋아한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very kind가 보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한 문장 하면 일단 첫 번째 문장 두 문장으로 같은 문장 표현하는데 첫 번째 문장은 The clock is very kind so every customer likes her. 왜요? 또 다른 문장은 The clock so kind 그래서 that every customer likes her. 됐습니까? 또 이거 말고도 뭐 because 쓰는 것도 있고 많죠. 그러니까 똑같은 문장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면 이제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온다? 다음 중 미주신 문장과 같은 뜻인 걸 골라라. 다른 뜻인 걸 골라라. 됐습니까? 같은 뜻인 거 고르는 게 쉬울까요? 다른 뜻인 걸 고르는 게 쉬울까요? 같은 뜻인 거 고르는 게 쉽겠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뜻인 걸 고르라는 건 맞는 건 네 개고요. 그렇죠? 똑같은 뜻인 거면 그런 문제는 이 표현과 똑같은 네 가지를 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학습해야 될 양이 더 많죠. 같은 걸 고르라는 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네 개를 알고 같은 뜻인 거 다섯 개를 알고 있어야지 완벽한데 틀린 걸 고르라 그러면 이걸 다 알아야지 고를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같은 뜻인 걸 고르라는 건 내가 다섯 개를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 내가 세 개만 알아.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나왔어, 맞는 거. 아, 잠깐만요. 그쵸? 그럼 내가 맞출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뭐라고요? 네. 전화가 지금.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 하면, every 뒤에는 every book, books, money. 그렇죠? every book밖에 안 되고,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는 거. 뜻은 모든 손님들이지만, 단수 취급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We didn't need a flashlight, the moonlight was very light.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 했다? 그렇죠, 우리는 손전등이 필요 없었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잠깐 기다리세요. The moonlight was very bright. 그 다음에 달빛이 어땠다? 매우 밝았다.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플래시가 필요하지 않았다고요? 달빛이 매우 밝았다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하나로 합치면 어느 게 원인이죠? 앞에 게 원인이야? 뒤에 게 원인이야? 그렇죠.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문제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고 얘가 결과죠?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We didn't need a flashlight의 뜻은 우리가 플래시가 필요 없었다고. 그럼 여기다 뭐 써야 돼요? 그렇죠. 여기 썼으면 안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Because the moonlight was very bright.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초딩들이 왜 이렇게 늦게 올까? 민준, 자 계속 갑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문장이 The moonlight was 이 문장이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네. 그렇죠, 똑같은 표현 The moonlight was so bright that we didn't need a flashlight. 됐습니까? 오케이, bright 그래서 대시입니다. 이 대시 그래서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대시 대 뒤에 완벽한 문장이 오는 점은 뭐하고 똑같냐 하면은 뭐 만드는 뜻하고 겉 만드는 뜻하고 똑같죠. 하지만 얘는 왜 우리가 대세 종류를 할 때 얘를 겉 만드는 뜻에서 안 넣어놨느냐. 얘가 겉 만드는 뜻이면 that we need a flashlight는 안 만들어봤자 이해시 될 수 있어야 하는데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명사절이 아니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하지만 완벽한 문장이 오는 점은 명사들을 이끄는 접속사 될 것 같다. 오케이, 그 외에도 뭐 so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들은 매우 서둘렀기 때문에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럼 서둘렀던 거 언제? 과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도착할 수 있었다라고 써 있으니까 과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도착할 수 있었으니까 너무 서둘렀어? 충분히 서둘렀어? 할 수 있었으니까. 됐습니까?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그들이 매우 서둘렀다. 그래서 뭐 이런 말 넣을까요? 네. 그래서 누가 그들은 뭐 똑같죠. 그들은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런 거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so랑 that도 다 쓸래? 아니면 so만 쓸래? so만 쓸래요? 어, 알겠습니다. 그러면 they hurried.
song. Could arrive. Arrive 거기에란 말 없으니까 거기에 먹고 싶으면 arrived there 해도 되는데 없으니까 arrived could arrive 그렇죠 on time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뭐 there를 쓴다고 해서 틀리진 않지만 뭐 의미상에 없으니까 굳이 쓸 필요는 없겠습니다. They arrived on time 됐습니까? They hurried so they could arrive on time. 그래서 hurried 과거니까 여기도 can의 과거형 썼죠. 그러면 이거는 여러 가지 could 중에서 뭐죠? 그렇죠. 그럼 뭐로 바꿔 쓸 수 있겠어요? 라고 물으면 they 쳐다봤고 그렇죠. were able to로 바꿔 쓸 수 있죠. They were able to arrive on time. 됐습니까? 이 could는 능력이도 할 수 있었다죠. 됐습니까? They were able to arrive on time. 됐습니까? 이런 거 붙일 필요 없었고 오케이 그럼 뭐 똑같은 표현 다른 답으로는 뭐 they 아 이건 so that을 쓰기가 좀 어렵네요. 이걸 선생님이 왜 so that을 쓰는데 왜 머뭇거릴까요? 자 so that을 쓰려면 so 뒤에 무슨 시가 와야 되죠? 어떤 시나 어찌 시가 와야 되죠? 그쵸? 근데 지금 여기에 여기 보니까 누가 다 밖에 없잖아. 그쵸? 뭐 so that을 쓰고 싶으면 뭐 they worried so much that 그들이 어찌 어찌 서둘렀다? 매우 많이 서둘렀다 됐습니까? They worried so much that they could arrive on time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뭐 부사가 없기 때문에 어떤 시나 어찌 시 형용사나 부사가 없기 때문에 so that 구문으로 표현하기는 조금 어렵네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수미가 매우 예뻐서 그래서 모든 소년들이 그녀를 좋아한다. 수미가 매우 예쁜 거 무슨 시제 표현?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것도 당연히 그 다음에 모든 소년을 어떻게 할래요 영어로? Every boy 할 거예요? Every boy 할 건지 왜 확인했는지는 좀 이따가 얘기하겠죠. 그렇죠? Every boy는 안만 길어봤자 Every boy는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설마 뭐 like만 썼는 사람은 없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예, 뭐. 그래서 수미 is 뭐 쓸까? 베리 쓸까? 뭐 쓸까? 에이, 소스를 냈어. pretty. 됐습니까? Sumi is so pretty. 그래서 that 누가 보이가 뭐 한다? likes 한다. 누구를? her를. 됐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수미 is 베리 쓰고 싶어? 그러면 pretty 하시고요. so every boy likes her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충분히 예쁜 거야? 너무 예뻐서 안 좋아하는 거야? 충분히 예쁜 거죠. 그쵸? 그럼 이제 뭐 할 거냐? 수미는 충분히 예쁘다. 수미 is 그렇죠? pretty enough 누구로선? For 이번엔 달라져 for every boy가 뭐 하기에 to 뒤에 동서 운용이지 to like her. 자, 이 her 누구 대신 왔어요? 수미 당연히 없어야죠. 됐습니까? Sumi is pretty enough for every boy to like. 됐습니까? 수미가 충분히 예뻐요. 누구로서 뭐 하기에 every boy로서 like 하기에. like 할 만큼 됐습니까? 여기에 홀 쓰면 안 돼요. 됐습니까? 수미 앞에 있어. 한 문장이야 이건. 수미 또 나오면 안 돼. 오케이. 자 오늘 이 수업은 매우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소대 꿈은 특히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 조금 힘겨워합니다. 그때 뭐 이게 분명히 여러분 2학년 언젠가 이게 언제였더라? 기말 1학기 기말인가 2학기 중간인가 이게 소대꿈을 하거든요. 됐습니까? 근데 그 학기 중간에 이걸 처음 만나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양이 많기 때문에 뭐 갑자기 뭐가 나타났다 없어졌다 여기에는 있어야 되는데 저기는 없어야 돼. 아 뭐야 이건 또 짜증나 졸라 짜증난다 모르겠다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예방접종할 때 잘 배워 두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양보의 접속사 하면 뭐 선생님 또 인상 찡그리면서 아 일본 놈들 이렇게 이름 지어가지고 뭐 버스에서 여기 앉으세요만 자꾸 생각나는데 그게 아니라
됐습니까? 일단 의미는 여기에 있는 전부 같은 뜻이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봤죠. 그랬더니 내가 대답이 전부 같은 뜻이라 했습니다. 사실 if은 if는 조금 다르긴 한데요. 일단은 뭐 여러분들이 배우는 문법의 레벨에서는 같은 의미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전부 다 어떤 의미다? 뭐뭐이지만 또는 비록 뭐뭐이지만 됐습니까? though, although, even if, even though 였습니다. though, although, even though, even if 이렇게 읽어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단 이 do라는 단어가 되게 헷갈리게 생겼기 때문에 뭐 through라든지 thought라든지 taught랑 헷갈리지 말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이 파트를 배우게 되면 서술형 문제를 만약에 쳤을 때 선생님들이 though나 although, even though 같은 것들을 스펠링을 정확하게 썼는지도 확인을 하시겠죠. 됐습니까? 네. 일단 뜻이 뭐뭐이지만 비록 뭐뭐이지만 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 지금 배우는 파트를 여러분들이 이거를 안 배워도 표현이 가능하다 했죠? 이것도 얘들 대신에 뭘 써도 똑같은 표현이 가능하다? but을 써도 같은 의미가 전달된다 했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배우고 있는 although를 기준으로 할게요. although하고 but의 관계는 마치 because하고 so의 관계 같은 거예요. 그쵸? 오케이. because, 그러니까 이런 말을 막, 그러니까 뭐뭐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내가 배고프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걸 먹었어. 비록 뭐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거기에 갔어. 단어도 될 것 같죠 지금.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because 할 때도 얘기했듯이 because 들어가면 so 들어가고요. 아니 so 빼고요. so 들어가면 because 빼고요. 거꾸로 얘기했네. 마찬가지 although 들어가면 but 빼고요. although가 없으면 but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but 앞뒤에 서로 잘 연결되는 겁니까? 의외의 상황이 뒤에 의외의 상황이 나오죠. 네.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막 비가 엄청 내려. 그렇죠? 그럼 축구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비가 그렇죠 엄청 내린다고 해놓고 뒤에 축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 양보의 접속사라고 하는 녀석들이다. 됐습니까? 배가 엄청 고팠어. 그렇죠? 그럼 뭘 먹었겠죠? 근데 안 먹었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때 쓰는 게 바로 이 양보의 접속사들이다. 배가 고팠지만 안 먹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양보의 접속사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들도 뭐 but이 있는 문장을 하나 보여주죠. It was very dark but the man didn't turn on the light. 어두웠으면 불 켤 것 같은데 안 켰어. 그러니까 똑같은 문장이 but 빼버리고 the man didn't turn on the light though it was very dark. 이건 지금 부사되기 때문에 이 앞에 갈 수도 있다 했습니다. though it was very dark 쉼표 the man didn't turn on the light 라고 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although, even though, even if 들 쭉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관로 안의 말을 이용해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써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he is a good actor. 그는 훌륭한 배우다. he is not that popular. 그래서 이 대신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very하고 같은 부사의 대시죠. he is not very popular. 그는 그렇게까지 인기가 있진 않다. 그러면 뭐뭐이지만 이란 말은 매 그렇게까지 인기가 있지 않지만 훌륭한 배우다가 어울려요. 훌륭한 배우이지만 그렇게까지 인기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장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Though he is a good actor, he is not that popular. 이렇게 하면 되겠죠. Though he is a good actor, 비록 그는 훌륭한 자 여기 though가 들어갔을 때 얘가 무슨 절이 되니까 부사절이 되니까 얘가 없을 때는 그는 훌륭한 배우 단데 부사절이란 이 다가 없어지고 앞에 오는 접속사가 가진 뜻으로 바꿔버리는 거라 했죠. 그래서 though he is a good actor는 비록 그가 훌륭한 배우이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인기가 있진 않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똑같은 문장을 though 빼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He is a good actor, but he is not that popular. 해도 똑같은 의미가 전달될 수 있다 했고요. though하고 but하고 모두 다 써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에 이번에선 the package was sent by express, it would be late.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얘는 뭐의 몇 번째 녀석이야? 세 번째 녀석이죠. 그럼 send의 뜻이 뭐니까? 보내다니까 얘 뜻은 보내진 이 말이죠. 입장 바뀐 어떤 시죠? 발송된 하면 되겠죠. 발송된 보내진 보내는 걸 당한이라는 무슨 시? 형용사죠. 어떤 시죠?
뭘 보고 알 수 있냐? 여기 이거 있잖아요. 어떤 시합도 비동사 와서. 그러면 the package was sent의 뜻은 그 소포가 보내졌다. 과거에 보내졌다는 얘기죠. 그 소포가 발송되었다. 그 다음에 express가 동사로서는 무슨 뜻이든가요? 표현하다. 됐습니까? 표현하다가 뭐겠어요? 표현하다. express yourself 하면 뭐겠어요? 그렇죠. 네 자신을 표현해봐라. express yourself. 됐습니까? 그 다음에 명사로서는 무슨 뜻이든가요? 표현. 그렇죠. expression도 되고요. 표현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무슨 뜻도 있던가요? 이제 여기에서는 오케이 신 뭐라고? 신속한. 그게 끝이 아닐 텐데. 신속한. 그렇죠. 그거를 뭐라 그럽니까? 뭐 특송이라 하면 되겠네. 특송. 특별한 발송. 특송. 그러니까 급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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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스프레스 트레인 한번 보겠어. 급행 열차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속 빨리 전달될 수 있게 라는 뜻인 거야. 바이 익스프레스의 뜻이 급행으로. 됐습니까? 이거 빨리 처리해 주세요. 돈 좀 더 드릴 테니까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퇴주. 그러니까 뭐 이건 자본주의 세상이니까. 됐습니까? 뭐 그냥 보내면 한 이틀 걸릴 거. 익스프레스로 보내면 뭐 당일날 도착할 수도 있고요. 됐습니까? 뭐 정 안 되면 뭐 퀵으로 보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됐습니까? 퀵 서비스. 그러니까 앞에 문장은 그 소포가 발송됐는데 어떻게 라는 질문이죠. 어떻게? 급행으로. 됐습니까? 익스프레스로.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은 뭐 뜻이 왔다? the package would be late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앞 문장은 소포가 급행으로 발송되었다. 그것은 늦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even if로 써서 한 문장 하면 the package was sent by express it would be late. 그렇죠. 쉼표 하셨죠. 그러니까 쉼표 없으면 안 됩니다. even if the package was sent by express 쉼표 it would be late. 비록 소포가 급행으로 발송되었지만 그건 늦을 것 같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고요. 뭐 버스를 쓰면 the package was sent by express but it would be late. 그러니까 even if하고 but하고 모두 다 쓰면 안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3번에서는 said 뒤에 said 뒤에 대시죠. 뭐 한 대시예요? 그렇죠. 몇 형식이야? Jack said it was spicy. 3형식이죠. 목적어죠. 목적어.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It's the soup 대신 주. 이거 뭐 맞네는 뭐 맞네 얘기해야 맞는 거지. 자신이 없으니까 얘기 안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 지금 민준이 잠깐 얘기할 건데요. 민준아, 지금 네가 지금 룩 각 문장 해석하면 I didn't put much pepper in the soup는 그렇죠. 내가 much pepper didn't put 넣지 않았죠. 무엇을 much pepper를 어디다가 in the soup? 나는 국에다가 후추 많이 안 넣었어라고 얘기했고요. Jack said, Jack이 말하기를 그게 어땠다? 매웠다. 됐습니까? 그럼 뭐가 매웠단 얘기야? 수프가. 국이 매웠다. 아우 매운 국이네 얘기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문장 하나로 얼도를 사용해서 한 문장 만들면 어떻게 된다? I didn't put much pepper in the soup. Jack said it was spicy.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비록 넣지 않았지만 넣지 않았으면 스파이시 해야 돼. 스파이시 안아야 돼. 자 만약에 여기다가 It was not spicy 하고 싶어. 됐습니까? 그러면 다른 부분 한 군데 더 고쳐줘야 되겠죠. 지금 이제 although I didn't put much pepper in the soup, Jack said it was spicy인데 여기다 not이 들어가면 어떻게 바뀌어? 여기 although 대신에 뭘 써야 될까? So? So I didn't put. 그래서 내가 많은 수, 뭐야 뭐 후추를 수프 안에 안 넣었다 이렇게 됩니까? 그렇죠. 여기다가 아 그럼 얘를 빼버리고 여기다 소를 넣어도 되겠죠. 뭐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십니까? 얼도 대신에 뭐 쓰면 돼요?
내가 놓지 않았기 때문에 제게 말하기를 그게 맵지 않았다 라고 말했다. Because I didn't put much pepper in the soup, Jack said it wasn't spicy.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내가 안 넣어서 그래서 말하기를 제게 말하기를 맵지 않았다 라고 말했다. 이렇게 이게 자연스럽죠. 근데 여기에 not이 없으니까 매워서 뭔가 많이 안 넣었으면 안 매워야 되는데 맵다 했으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 not 없어지니까 여기에 although가 안 넣었지만 맵다고 말했어. 쉽게 정리해 보세요. 안 넣었지만 맵다고 말했어. 안 넣었기 때문에 맵지 않다고 말했어. 아, 맵다고 말했습니까? 어, 내가 매운 걸 안 넣었기 때문에 맵다고 얘기했겠습니까? 안 넣었기 때문에 매웠어라고 얘기합니까? 안 넣었으면 안 매워야지. 네. 됐습니까? 근데 지금 안 넣었는데 맵대. 넣었지만 맵다고 말했다. 넣었지만 맵다고 말했다. 이게 자연스럽잖아. 네. 됐습니까? 안 넣었어. 안 맵대. 그러니까 이때는 because란 말이야. so를 쓰든지. 자연스럽게 원인과 결과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네. 그렇죠? 하지만 안 넣었는데 맵대. 그러니까 but이나 although가 들어가는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접속사들을 여러분들 다 배우고 나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다음 다섯 문장 중 어색한 걸 고르라면서 되게 긴 문장들이 쭉쭉 있고 전부 다 중간중간에 접속사가 있겠죠. 그렇죠? 분명히 얘가 안 넣었다 그랬는데 여기에 뭐 맵다고 말했대. 근데 그 사이에다가 소를 싹 집어넣어. I didn't put much pepper in the soup, so Jack said it was spicy. 머리 통통 비우고 읽고 있으면 뭐가 맞고 뭐가 틀렸는지 모릅니다. 하나하나 해석을 해보고 말이 되는 건지 따져봐야 된단 말이야. 여기 소가 왜 있어? 안 넣었는데 맵대. 소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틀렸구나 라는 것도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게 접속사 파트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비가 많이 내렸지만 우리는 휴가를 즐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a lot의 뜻이 뭐예요? 많이죠. 그러면 바꿔 쓸 수 있는 게 그렇죠. much도 있고 hard도 있고 heavy예요? heavy예요? 어떤 내렸어? 어찌 내렸어? 그렇죠. 근데 어떤 내리면 어떡해. 어찌 내려야지. 부사 써야지. 부사. 자, 그래서 much가 형용사로서는 어떤? 많은. 근데 부사로서는 어찌? 많이. Thank you very much. 많은 고마워? 많이 고마워? 많이 됐습니까? 매우 많이 라는 뜻이죠. 그때 very much는. 부사로서의 much입니다. Thank you very much 할 때 much. 자, 그래서 즐겼던 게 시제가? 과거니까 비가 많이 내렸던 거? 과거죠. 그러면 뭐 여기에 여러분들은 분명히 제일 짧은 거 썼을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쓰자고 했죠. Though it rained a lot, we enjoyed our vacation. 됐습니까? 여기에 이런 이슬 보고 뭐라 그런다? 비인칭 주어죠. 날씨 주어. 날씨 얘기하는 아무 뜻도 없는 이시죠. Though it rained a lot. Though it rained heavily, we enjoyed our vacation. Okay, though가 있을 때는 문장의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We enjoyed our vacation, though it rained a lot. 하지만 뭐를 넣으면 못 바꾸죠.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표현 뭐가 가능하다? 그래서 뭐가 가능하다? 문장으로 얘기해줘. Rained a lot, but we enjoyed our vacation. 그러니까 자, 그래서 수지는 비록 너 누구는? 수지는 누가? 그녀가 비록 키가 작지만 뭐를 잘한다? 농구를 잘한다. 됐습니까? 자, 여기다가 플레이를 집어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지 is good at basketball 해도 농구 잘한다는 표현이지만 플레이를 넣어서 농구 잘한다라는 얘기 하고 싶으면 수지 playing basketball. 그렇죠. 전치사 뒤에는 뭐가 목적으로 온다? 동 명사죠. 됐습니까? 뭐뭐 하는 것, 농구하다를 농구하는 것으로 하고 싶으면 to play와 playing이 있지만 여기서는 전치사 뒤에는 to 부정사와 목적으로 못 오죠. 농구하는 것 하고 싶으면 Suji is good at playing basketball. 그러면 여기에 시제가 무슨 시제니까? 현재 시제니까 수지에 대한 팩트죠. 그러면 여기도 또 짧은 거 썼겠죠. 짧은 거 쓰면 근데 칸수가 맞아 들어갈래나? 일단 여기에 small 올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is 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she가 오면 칸이 두 개 남네? 여기다 뭐 쓸래?
even though 쓰면 되겠죠. even though. even if. even if도 같은 뜻인데 even though가 좀 더 낫습니다. 나중에 even if는 조금 다르다고 배울 거예요. even though she is small. Suzy is good at basketball, even though she is small. 아 잠깐만 뭐 small 대신에 당연히 못 해요. 어 아, 미안해 short가 더 맞네요. 그러니까 Suzy is good at basketball, even though she is just shor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칼질하기. 누구는? 민지는 어디서? 몇 년 동안? 뭐 했었다? 살았었다 해서 다 떨어졌죠. 됐습니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그렇죠. 그녀는 무엇을? 영어를 잘하지 못한다. 그럼 여기에 She can't speak English well. 그녀가 영어를 잘 못하지 못한다니까 여기 쉼표 앞에 있는 부분이 민지가 캐나다에 5년 동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5년 동안이라는 표현이 for 5 years죠? 그렇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How long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민지가 캐나다에 살았다는 거 우리가 동사의 시제를 뭐로 해야 될지 고민해야 될 건데요. 됐습니까? 이거 무슨 시제 해야 될까? 오케이. 자, 이 문장의 내용상 민지는 현재도 캐나다에 살 것 같아. 현재는 캐나다에 안 살 것 같아. 그렇죠? 만약에 민지가 현재도 캐나다에 산다면 이렇게 해야 돼요. The 민지 그다음 뭘까? has lived in Canada for 5 years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칸수도 안 맞고 지금은 캐나다에 안 사는 모양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아니고 더 민지 lived in Canada for 5 years 됐습니까? 자 그래서 현재도 살 수도 있고 현재는 안 살 수도 있는데 내용상 자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냐 여기에 for 5 years가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how long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 표현을 무슨 시제로 할 수도 있고 단순 과거 시제로 할 수도 있고 현재 완료로 할 수도 있는데 단순 과거로 했다면 지금은 살지 않는다는 정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has lived가 오면 언제 이사가서 그렇죠. 5년 전에 이사 가서 언제도 살고 있다? 현재도 살고 있다라는 현재 완료의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계속 적용법이란 말이죠. 근데 칸수가 안 맞죠. 그렇게 하려니까.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과거에 살았고 지금 못한다고 했는데 말이 되나요? 그렇죠. 말이 되죠. 그렇습니까? 과거에 살았지만 현재 못한다라고 논리적으로 가능하지 타임라인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But을 써서 민지 lived in Canada for 5 years but she can't speak English well 할 수도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관로 안에 말을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하라는 문장 문제는 얘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가인데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different는 무슨 뜻이에요? different는 다른이라는 형용사죠. difficult는 어려운이라는 형용사죠. 근데 여기에 differently는 왜 안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 가지 답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뭐 얘가 몇형 이 부분이 몇 형식인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얘 대신에 뭘 써도 거의 똑같은 뜻이다 라는 얘기를 하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럼 어느 거 할래? 이 형식이죠. 그렇죠? 여기다 뭘 넣어도 된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들이 달라 보인다. 그들은 다르다 라는 이 형식이죠. 그러면 저 이 형식 문장에서 보호죠. 얘에서 얘가 보호. 보호를 할 수 있는 것은 뭐와 뭐였습니까? 명사와 형용사였지. differently 같은 뭐는 부사는 보호를 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look 어찌가 아니고 look 어떤이고 이 형식 문장이니까 비동사로 바꿔서 거의 밑단 문장이 유지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뭐 day가 있고 twins가 있고 are가 있고 do가 있으니까 이 부분의 해석은 비록 그들이 쌍둥이지만을 영어로 표현하면 though they are twins 이렇게 하면 되겠죠. though they are twins they look different. 그러면 이런 표현 이런 쌍둥이를 보고 어떤 쌍둥이라 그럽니까? 이란성. 그렇죠. 이란성 쌍둥이죠. 뭐 학교에 있나요? 없습니다. 학교에 없습니까? 쌍둥이들? 맞아요. 다 똑같이 아, 두 쌍이 있다. 네. two pairs of twins가 있다. 완전 똑같이 생겼어요 둘이? 진짜 목소리도 똑같아요.
와우. 좀 다르지 않아 느낌이? 아니야, 이거는 다르던데. 네, 뭐 사람마다 뭐 다르겠지. 네, 한웅이랑 최유진이랑 최희진. 일반에 다 있어? 아니. 단어 놓으면 야 선생님 머리 터지겠다. 선생님 머리 아프겠대요. 또 내가 트윈스 데이. 그러니까 얘 지금 이 문장 속에는 일란성 쌍둥이고 여러분들 학교에 있는 쌍둥이들은 일란성 쌍둥이들이겠죠. 됐을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I ate them 했는데 이 여기 보면 이 them이 뭐 대신 왔어요? 그렇죠. 더 캐럿 대신 왔죠. 앞에 나왔던 그거죠. I ate the carrots죠. 됐습니까? I ate the carrots. 그러면 여기에 ate의 시제가 뭐니까? 과거니까 내가 과거에 그것들을 먹었다고 했는데 내가 언제 싫어했지만? 과거에 싫어했지만. 그래서 내가 과거에 싫어했지만 even if I hated carrots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비록 내가 I hated, even if I hated carrots, I ate them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they did not believe it 인데요 it은 뭐 대신 왔어요? The news 안만 길어봤자 왜요? 오케이. 뉴스는 셀 수 없는 문장, 없는 명사입니다. 됐습니까? 이게 뭐 소식이란 뜻이야. 소식. 네. 그러니까 소식 하나 소식 둘 할 수 있을 것 같죠. 이게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아이고 X 안 만들지. 줘야 될 게 더 뉴스는 셀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이 S부터 복수형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더 뉴스는 마치 뉴스는 뭐 같은 단어다? 러브 같은 단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지금. 사랑 셀 수 없잖아. 됐습니까? 새로운 소식도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S부터 다 복수 아닌 거 조심하시고요. 그러면 뭐 앞에 해석하면 비록 그 소식은 사실이었지만 그들은 그 소식을 믿지 않았다죠. 그래서 even though the news was true, they did not believe it. 하면 되겠죠. Even though the news was true, they did not believe it. 자, 이렇게 수업하다 보면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따라서 말을 하고요. 어떤 친구들은 입꼭 닫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영어는 뭐 배우는 거예요? 논리적인 걸 배웁니까? 그렇죠? 얘가 뭐 여러 얘가 I인 이유에 대해서 논리적인 이유를 배웁니까? 아니요. 얘는 I인 거잖아. 됐습니까? 얘가 I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익혔습니까? I니까. 그렇죠? 자꾸 쳐다보고 얘가 I다. 어? 뭐 애가 I처럼 생겼는데 I처럼 생겼더니 I네. 뭐 이유가 있으면 없잖아. 그렇죠? 뭔가 이유가 없고 논리적 이유가 없는 학문을 공부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그렇죠. 자꾸 반복해서 자기 자신을 몇 가지 감각기관을 총동원 해서. 그렇죠. 근데 우리가 공부할 때 쓸 수 있는 감각기관이 뭐 기껏해야 세 개 정도죠. 시각기관, 청각기관 두 개밖에 없네요. 됐습니까? 입으로 말하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늘 얘기하죠. 됐습니까? 내가 말을 하기 때문에 청각을 쓸 수 있는 거지. 됐습니까? 눈으로 자꾸 봐서 익혀지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 그는 비록 앞을 못 보지만 소설을 쓴대요. 됐습니까? 이거 무슨 시제로 해야 됩니까? 그렇죠. 어떤 남자에 대한 팩트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승빈아 종속절부터 쓸래? 주절부터 쓸래? 어, 넌 종속절부터 할 거야? 내가 주절부터 하라 그랬는데? 알았어, 그럼 종속절부터 해봐. 어, 주절부터 할래? 아, 괜찮아. 뭐, 나 자기가 해온 대로 뭐 하면 되니까. 내가 알고 싶은 건 뭐가 종속절이고 뭐가 주절인지 구분할 줄 아는지를 확인하고 싶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뭐부터 하겠다고 참? 주절부터 하겠다고? 네. 어, 주절부터 해보세요. 잘 했죠? 그쵸? 근데 중1인 줄. 아니요. 중1인 줄. 그 다음에 여기에 novel은 좀 어색하고요. 그쵸? novels가 좋겠죠. He writes novels though he is blind. 됐습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영어랑 우리말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제를 조심해야 되고 명사를 사용할 때 그 문장 속에 어떤 형태로 들어가는 단수인지 복수인지 더를 붙이는 것이 어느 것이 어울리는지 잘 생각해봐라. 됐습니까? 이런 랩은 요새 인기가 없잖아. 요즘은 뭐잖아. 뭐 싱잉 랩이 유행하잖아. 아니요, 속사포 됩니까? 어린애들한테. 와, 졸라 말 빨리 한다. 어떻게 저렇게 하지? 신기하니까 그렇지. 됐습니까? 더더 들어가야지, 똥꽝하자. 됐습니까? 자, 선생님이 이 문제를 여러분들 풀어올 때 주절부터 하라고 한 이유는 의미적으로 보면 이 문장은 그는 앞을 보지 못한다와 소설을 쓴다 두 개를 합쳐놓은 거죠? 그쵸? 근데 뭐부터 쓰라? 앞쪽에 이 표현부터 먼저 하라는 거죠. 주절부터 표현하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he writes novels though he is blind. 고요. 그러면 지민이한테 궁금한 건 이 똑같은 문장을 but을 써서 표현하고 싶어. 그렇죠? 그러면 이 똑같은 문장을 but을 쓰면 어떻게 하면 될까? He writes novels but he is blind.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소설을 씁니다. 그러나 그는 앞을 못 봅니다. 오케이, 내가 왜 버스를 써서 똑같은 표현을 해보라고 했는지 알겠어요? 그렇습니까? 버스를 써서 똑같은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 그렇죠. He is blind, but he writes novels. 그러니까, 선생님이 계속해서 왜 뭐 이게 although하고 but인데 왜 종속 접속사인지, 왜 등위 접속사인지라는 얘기를 했는 것들이 이런 이유입니다. 알겠습니까? but은 위치를 바꿀 수가 없어요. 됐습니까? 하지만 though는 though he is blind, 심지어 he writes novels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내가 이 문제 1번 문제를 종속절부터 시작하라고 그랬으면 틀리지 않았겠죠. 이거 버스 쓰는 거. 됐습니까? 뭐 그러고 했으면 이게 앞에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을 테니까 이 똑같은 표현을 버스 쓰라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를 없애고 그냥 단순하게 얘 없애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다 버스를 넣었을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버스 쓰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종속절부터 하라고 그랬죠. 그럼 편안하게 얘는 어떤 말로 시작하면 돼? Even though they are poor, they are happy.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Even though they are poor, they are happy. 이렇게 하면 되고 이 경우에 but을 쓰라 그러면 They are poor, but they are happy. 됐습니까? 종속절이 앞에 있을 때 but을 넣기가 좀 더 편안하네요. 자, 이건 무슨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어씨, 얘 종, 뭐 이렇게 외울 거예요. 버스를 쓰고 싶다. 그럼 종속절이 앞에 있는 경우에 접속사를 빼고 버스를 중간에 넣는다. 이렇게 공부할 겁니까? 그렇게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 그렇죠? 비록 가난하지만 그들은 행복합니다. 그들은 가난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행복합니다. 의미적으로 생각하면 익히면 되겠죠. 오케이. 그다음 여기 설명할 차례입니다. 자, 그럼 맨날 얘기했죠. 여기서 잘린다고요. 그렇습니까? 여긴 어디, 난 누구? 아이고, 많이 가네. 이제 거의 끝났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접속사라는 이 파도 속에서, 거대한 물결 속에서 어? 정리해놓은 거 지워버렸나? 전번에? 아, 여기 있네요. 그렇습니까? 등위 접속사 and, but, or, so. 됐습니까? 등위 접속사라고 불리는 이유는 앞에 명사면 뒤에도 명사, A 자리에 명사 왔으면 A and B 할 때 B도 명사, A and B 할 때 A 자리에 형용사면 B도 형용사. 그리고 등위 접속사의 또 다른 특징은 위치를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종속 접속사는 부사절이나 명사절입니다. 명사절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라든지 주어라든지 보어는 정해진 위치가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that은 뭐 I said that He is kind, he was kind 이렇게 밖에 안 되죠. That he was kind, I said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됐습니까? 명사들 같은 경우에 등위 접속사하고 비슷하게 위치를 못 바꿉니다. 하지만 뭐부터 시작해서 시간의 부사절, 뭐 이유의 부사절 이런 거 배웠죠. 조건의 부사절 이런 것들은 위치를 바꿀 수가 있죠. 종속 접속사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 중에서 부사절을 끌고 다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사절은 뭐라고 설명했었냐? When, where, how, why 에 대한 대답과 그 다음에 뭐뭐 이라면 이라는 뜻의 조건,
그 다음에 비록 뭐뭐이지만 이라는 양보, 이 여섯 가지를 합쳐서 부사절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선생님 그러면 왜 명사절 부사절 하는데 형용사절은 왜 하네요? 왜 안 해요? 형용사절은 관계사 파트 할 때 배웠다. 됐습니까? 오케이. 절절절. 절절절이죠. 전부 다 주어 동사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절이라고들 부른다. 그 다음에 이제 상관접속사에 대해서 이제 배웁니다. 오케이. 뭐 상관접속사. 저 이름 또 이것도 어느 놈이 지었는지 모르겠어. 그치? 뭐 상관하는 접속사인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어떤 놈이 이렇게 어렵대 이름. 어떻게 하면 애들 공부하기 힘들게 만들까 고민하는 애가 이름 지은 것 같아. 뭐 현재 분사 이런 거 이름 지은 애들. 그치? 됐습니까? 자, 그럼 상관접속사는 뭐 쉽게 얘기? 그냥 뭐 쉽게 얘기해도 어렵죠. 아직은 여러분들 많이 못 봤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쉬워질 거고요. 우리가 뭐 할 거냐면요. 일단 이걸 할 거예요. 일단 both A and B를 할 거예요. 근데 both A and B 하면 맨날 따라다니는 애들 있죠. 그게 뭐였더라? Either A or B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그렇죠. Neither A. 그 다음에 여기 처음 나오는 nor B. 이거 한꺼번에 배우죠. 얘들 왜 한꺼번에 배우죠? 그렇죠. 어떤 공통점이 있다? 얘들의 공통점은 뭐에 대한 얘기한다? 뭔가 둘에 대한 얘기를 한다. 됐습니까? 둘에 대한 얘기를 한다. 뭔가 둘에 대한. 자, 그러니까 각각 쓰는 거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간단한 예. 됐습니까? 부모님 몇 분이야? 부모님 몇 분? 두 분이잖아. 그렇죠? 됐습니까? 일반적으로 두 분이잖아. 됐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부모님이 두 분인데 이런 얘기할 때 both A and B를 쓴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얘기할 때 뭘 쓴다? Either. 자, 그리고 요 표현은 both A and B는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both of 복수명사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됐습니까? both A and B의 형태로 쓰이거나 both of 복수명사.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either A or B 같은 경우에도 either of 복수명사. 왜냐면 왜 계속해서 복수명사가 온다고 했냐면 얘들 전부 다 뭔가 둘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욕하는 줄 알았습니까? 손가락이 부조리하면서 뭔가 둘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neither A nor B나 또는 마음에 급하니까 막 neither of 무슨 명사겠어요? 복수명사. 복수명사를 써서 이번에 한글로 못 쓸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제 both of 복수명사는 둘 다 구미 출신이고 얘는 둘 중 한 명이 그렇죠. 됐습니까? 간단하게 이런 얘기 할 때 쓰는 거겠죠. 그럼 각각 영어로 표현하면 both of my parents 안만 길어봤자 그러면 뒤에 are from 구미 이렇게 표현하겠죠. both of my parents are from 구미 두 분 다 구미 출신이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나의 부모님 중 한 분은 구미 출신이라는 표현은 either of my parents 안만 길어봤자 he or she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is from 구미 됐습니까? 그러니까 both of both A and B 또는 both of 복수명사는 복수 취급하고요. either of 복수명사는 왜 둘 중 하나가 이렇다라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나의 부모님 둘 다 구미 출신이 아니다라는 표현은 아이고 neither of my parents 다음에 뭘까요? are 둘 다 아니면 숫자로 치면 0이죠. 그렇죠? 빵명이죠. 그럼 단수 취급할까? 복수 취급할까? 그래서 is from 구미 neither of my parents is from 빵명이라며.
그렇죠. 다수 취급해야지. 복수 취급할 거야, 그걸? 아니요.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얘기해야 될 게 뭐냐면 either가 또 다른 뜻도 있어요. either가. either가. 어? either. 네. either. either가 또 다른 뜻도 있어요. either가 지금은 둘 중 하나란 뜻이죠. 그렇죠. both는 둘 다 동그라미. 네. either는 둘 중 하나는 x. neither는 둘 다 x. 네. 됐습니까? 어쨌든 공통점은 둘이야, 둘. 네. 뭐 예를 들어서 사용 설명서에 뭐 use 내가 뭘 어떤 뭐 제품을 구입했는데 뭐 use your both hands 이렇게 돼 있어. 됐습니까? Use your both hands 뭐 if you want to open it use your both hands 해놓고 뭐 더 붙였어 that it want to break 이렇게 할까요? If you want to open it use your both hands so that it won't break. 이거 어디서 본 거 같다 이거. is인데 I라고 써놨네. 이거 뭐였더라? So that 주어동사 뭐였더라? 근데 want to break 그러니까 그것이 부서지지 않기 위해서죠. 그것이 부서지지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러니까 뭐 제품을 구입했는데 주의사항이 이렇게 써있어. 그럼 만약 여러분들이 뭐 하고 싶다면? 뭐 하래요? 그래서 양손으로 다 하란 말이야. 그것이 뭐 하지 않기 위해서? 부서지지 않기 위해서. 됐습니까? 한 손으로 막 이러다가 부서질 수 있으니까 양손을 모두 쓰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left hand, right left 여러분들 입장에 left hand하고 right hand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주의사항에 한 손으로 하면 고장날 수 있으니까 양손 다 써라. 이렇게 할 때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both예요, both. 알겠습니까? 근데 상관 뭐 오른손이든 왼손이 상관없으니까 한쪽 손으로 하세요 할 때는 either of your hands 하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런 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상관점수서 첫 번째입니다. 상관점수서 첫 번째는 여기에 이제 both A and B만 하고 있는데요. 아 다음 것도 나오네. either neither A or 그러니까 either A or B고요. neither A nor B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런 것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두 할 아 참 이거 참 얘기한다 했죠. either가 다른 뜻 지금은 여기서 둘 중 하나란 뜻인데 다른 뜻도 있는데 니들이 이거 중1 때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모르는 애들이 태반이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대화입니다. A하고 B하고 대화할 건데요. 이렇게 얘기했어. 오케이. 배 안 고프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얘도 배 안 고프대. 그러면 뭐야 저리 가. 나도 배가 안 고프니까 I'm 뭐 not hungry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됐습니까? 여기에 뭐다? either. 됐습니까? 그래서 either가 무슨 뜻도 있다? 또한 아니다. 라는 뜻이 있다 그랬습니다. either가 둘, either의 두 가지 뜻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either는 둘 중 하나라는 뜻도 있고, 또한 아니다. 라는 뜻도 있다. 자, 여기 가만 보니까 뭐 보이냐면, 여기에 뭐 보여요? not. either 보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아이고 더럽게 못치네 이거 같습니다. 나중에 이건 뭐 나도 마찬가지야 neither am I 해도 나도 배고프지 않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도치라는 파트 할 때 할 거예요. 도치 또치 말고요. 그렇습니까? 위치를 바꾸는 거 뭐 정상적인 위치에서 바꾸는 걸 보고 도치라는 문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상적이지 않은 게 뭐가 보여요 이거? MI 하면 뭐 할 것 같은데? 이럴 것 같은데 이렇게 안 한다고요. 그렇습니까? 나도 아니야. 나도 배고프지 않아. 오케이. 그런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지금 써 있는 건 이런데요. 내가 하고 싶은 순서는 both A and B,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하고 싶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상관접수사 할 때 뭐 할 거냐면요. not only A, but also B를 할 거예요. 자,
only A, but 하고 also 써도 되고 also 없어도 됩니다. 자, 이거 하기 전에 이거부터 해볼까? Not A but B는 무슨 뜻이죠? Not A but B. A가 아니라 A 말고 B. A 말고 B. Not A but B는 A 말고 B. 자, 이 표현 같은 원래 정상적으로 I don't like 저 원래 근데 I like not this but that 했어. I like not this but that. 그럼 이게 해석은 뭐예요? 나는 이거 말고 저게 마음에 든다. 이거 말고 저게 마음에 들어. 여기 뭐가 보이냐면 not A but B가 보이죠. 그러니까 A 말고 B 됐습니까? Not A but B는 A 말고 B야 됐습니까? 그리고 뭐 not only A but also B는 뭐냐? 자, 얘는 이제 여러분들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거 읽힐 때 나랑 한 가지 약속을 하셔야 되는데요. 얘를 어떻게 읽으라고요? Not only A but also B 하라고 그랬어. 됐습니까? 왜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해석이 A 뿐만 아니라 B도 라는 뜻입니다. A 뿐만 아니라 B도 됐습니까? 그럼 왜 이렇게 읽어야 되냐? Not only A but also B 라고 읽어야 되는 이유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뿐만 아니라 그도 그녀를 사랑한다. 상호관계란 말이죠. 그렇습니까? 나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 남자도 그녀를 사랑해. 나도 그녀를 사랑하고 그녀도 그 어떤 다른 남자도 있는데 그녀를 사랑한대. 근데 이 표현을 사실은 이렇게 해도 돼. 뭐 전달하는 내용은 나와 그가 그녀를 사랑한다. 자, 이 문장이랑 이 문장이랑 뭐 어떤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일단 공통점은 삼각관계라는 얘기 똑같이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부터 먼저 해볼까? 나와 그가 그녀를 사랑한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누가 보통 he부터 하죠. I부터 하는 게 아니고 he and I. 안만 길어봤자 we겠지. 그러니까 we love her죠. 이 문장은. He and I love her. 됐습니까?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We니까. 됐습니까? We love her죠. 근데 이 문장 같은 경우에 똑같이 밑에 문장이랑 똑같이 나하고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사랑한다는 똑같은데 그런 정보가 들어있는 건 똑같죠? 이 문장이나 이 문장이나. 근데 이 문장은 누가 사랑한다는 걸 더 강조하고 있어? 나뿐 아니라 그도 그녀를 사랑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B 자리에 I가 들어가야 돼? He가 들어가야 돼? He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 Not only I but also he. 한 다음에 이제 당연히 loves her 이래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Not only A but also B가 만약에 무슨 어 자리에 사용되면 주어 자리에 사용하면 누구한테 맞춰준다? B에게. 그래서 Not only A but also B 라고 하라고요. 됐습니까? 얘가 주인공이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He and I love her. Not only I but also he loves her. 나 전달하는 내용은 비슷합니다. 성과관계라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Not only A but also B는 내가 사랑하는 건,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가 어떤 친구한테 고백했어. 나 쟤 좋아해 이렇게 얘기했어. 그니까 그러면 이 친구는 내가 쟤를 좋아하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일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나중에 어떤 다른 애도 쟤를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어. 그러면 내가 아까 뭐 얘기했던 그 친구한테 갖고 이 친구는 내가 어떤 여자를 사랑하는 걸 이미 알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중요한 정보야. 중요한 정보가 아니야 걔한테는. 그렇죠. 이미 알고 있는 정보잖아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나뿐만 내가 전에 쟤 좋아한다 그랬잖아. 근데 나뿐만 아니라 쟤도 쟤 좋아한대.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장의 주어는 뭐다? 얘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한테 맞춰줘야 된단 말이야. 주어로 사용됐을 땐.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끝나면 좋겠죠? 됐습니까? 그런데 얘가 뭐하고 똑같냐? B. 자, not only A, but also B가 뭐랑 똑같다라는 얘기하냐? B as well as A 하고 똑같습니다. B 말이야, B. A뿐만 아니라 B as well as A. 아, 미안합니다. 뭐, 선생님 뭐 수업 테크닉이라서 어쩔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not only A, but also B고요. B as well as A. B 말이야, B. A뿐만 아니라. 예? 자, 이 표현이 조금 더 어렵고요. 시험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이 많이들 틀리는데요. 왜냐하면 자 지금 이제 not only A but also he loves her를 어떻게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까? He as well as I loves her 해야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자, I loves 이상하잖아. 근데 얘는 이 문장은 나뿐만 아니라 그도 그녀를 좋아해 라고 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동사의 형태 가지고 읽어놓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문제잖아, 그치? 여러분들 이런 문제 되게 좋아하잖아. 되게 좋아하지 않니? 이런 문제만 딱 나오면 막 두근두근 하지 않니? 이거 가지고 나 사기치려고 막 아이고 내가 좋은 것 같다. 이거 he as well as I 잖아. he loves her 이잖아, 그쵸? He loves her 잖아. 됐습니까? 당연히 얘한테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당연하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나뿐만 아니라 그 새끼 그것도.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얘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48. Not only I but also he loves her. Not only A but also B. B as well as A. 알겠습니까? 이건 실제로 시험 문제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문제겠죠. 알겠습니까? 근데 원리는 원리. 자,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런 건 뭐 상관접속사인데 뭐 상관접속사 뭔데 도대체 상관 아무 뭐 그런 이런 겁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상관접속사가 뭔지 얘기한대요. 상관접속사는 둘 이상의 단어가 짝을 이루어 쓰이는 접속사가 상관접속사래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both하고 and가 합쳐져서 접속사 역할을 하잖아요. 됐습니까? 여기도 뭐 그 뭐 not only A, but also B 같은 경우 not only 하고 but also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 여기에는 모두 아 이렇게 해놓은 거 보니까 not A but B도 설명하겠다는 얘기네요. not A but B는 A 말고 B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두 단어가 접속사예요. 뭐 상관 접속사는 두 단어가 합쳐서 접속사 되는 거 보고 얘기하는 거구나. 별거 아닙니다. 쓸데없이 왜 이렇게 이름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계속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웠던 등위 접속사가 나옵니다. and라든지 but이라든지 or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럼 등위 접속사 왜 등위 접속사라고 했냐면 형용사면 형용사 그 얘기 했잖아요. 그 얘기 또 하고 있어요. 여기에 등위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단어와 단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단어도 좀 더 구분해서 명사면 명사, 형용사면 형용사, 부사면 부사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만약에 to do가 와 있어. A 자리에 to do가 와 있으면 B 자리에도 to do 또는 do, to는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to do 또는 to do do. 여기에 doing이면 doing. 됐습니까? 여기에 where에 대한 대답이 오면 여기도 where에 대한 대답 이런 식으로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 주어동사 여기 있으면 여기도 주어동사 있는 거 이런 거 와줘야 된다. 그래서 등위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뭐 당연한 결과고요. 자, 순서는 내가 얘 설명하고 얘 설명하고 얘 설명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both A and B는 A와 B 둘 다고요. 뭐 이런 형태 both A and B로 쓰이기도 하고요. 어떻게도 쓰인다 했습니까? 그렇죠. 복수명사
both of book 명이라 할게요. both of the books 이렇게도 쓰인단 말이에요. both of my parents 하면 되겠네. 나의 부모님 둘 다. 자, 지금은 both 상관접속사가 목적어 자리에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건 상관접속사가 뭐 자리에 사용됐을 때, 주어 자리에 사용되었을 때 조심하라는 건 밑에서 얘기합니다. 여기서 My dad, he has both a bike and a motorbike.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욕심쟁이다. 됐습니까? 아빠가 이제 엄마한테 졸려서 나 뭐 하나 사야 되겠어? 자전거 하나 사야 되겠어. 그랬어. 자전거 샀어. 좀 이따가 아, 자전거 타려니까 힘들어 죽겠어. 뭐 사야 되겠다? 오토바이 사야 되겠어. 둘 다 샀단 말이죠. 됐습니까? 아빠는 자전거와 오토바이 둘 다 가지고 계신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뭐 얘를 뭐 안만 길어봤자 해볼까요? 지금 목적어 자리에 있으니까 이거 안만 길어봤자 얘는 뭐가 된다? 댐이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My dad has them. 그것들 가지고 계셔. 뭐? 둘 다. 동그라미 몇 개? 두 개. 됐습니까? 그 다음 either A or B는 A와 B 둘 중 하나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either you or I am responsible for the problem 돼 있는데요. responsible for 하면 무슨 뜻이냐? 뭐뭐에 책임이 있는 이런 뜻입니다. 책임이 있는 뭐뭐에 대한 책임이 responsible for 뭐뭐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 그래서 지금 표현되어 있는 문장 either you or I am responsible for the problem의 뜻은 무슨 해석이 어떻게 되겠어요? A 또는 B 둘 중 하나라면 이게 너 또는 나 그렇죠. 너 또는 나 둘 중 하나가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다. 네 탓이든 내 탓이든 하여튼 너 아니면 내 둘 중 한 명의 책임인데 우리 너 이제 지금부터 누구 잘못인지 한번 따져보자. 됐습니까? 너 아니면 나 둘 중 하나야. 됐습니까? Either, 여기서 이제 either A or B는 you가 responsible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I가 responsible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either A or B가 주어로 사용됐을 땐 누구한테 동사를 맞춰준다? B에게 동사를 맞춰준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둘 중 하나라며. 됐습니까? 그래서 B한테 맞춰줍니다. 그래서 R도 아니고 is도 아니고 is는 뭐 올릴 일도 없겠죠. I am과 어울리게 해준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neither A nor B. A, B 둘 다 아니죠. 그래서 she has neither time nor money to travel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to travel에다가 광팬이 칠할 거 아니야. 그쵸? to travel에다가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됐습니까? She has neither time nor money to travel. 그러면 to travel 뭐 한 놈이지 이거? 뭐 하려고 하다시야 동사 앞에 to 왜 붙였지 이거? 여행하기 위해. 그래서 무슨 여행법? 결과? 완료? 완료? to 부정사인데 왜 현재 완료가를 왜 얘기합니까? 동사가 아니고 명사 아니면 형용사 아니면 부사 된 거잖아 이거. 그 중에 뭐예요? She has neither time nor money to travel.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여기 봤더니 그녀가 갖고 있다 같은데 neither A nor B는 동그라미 두 개입니까? 동그라미 한 개입니까? X 두 개입니까? 그러니까 이거 안 갖고 있다고 해석하겠죠. 그렇죠? 얘 안에 뭐 있다? 부정적이죠. She has neither 일단 to travel을 빼고 해석합니다. She has neither time nor money는 일단 그녀가 돈도 없고 시간도 없대죠. 그렇죠. 그 뒤에 to travel 붙었어. 그렇죠. 무슨 용법? 형용사적 용법이죠. 그냥 어떤 뭐가 없다? 여행하기 위한 시간도 없고 돈도 없다. 어떤 시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두 부정사에. 그냥 여행을 위한 시간도 없고 돈도 없어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은 목적어 자리에 있지만 얘가 주어 자리에 왔을 때 누구한테 맞춰준다? 얘 녀석한테 동사를 맞춰줍니다. 됐습니까? 어차피 둘 다 X니까 가까운 게 자연스럽겠죠. 가까운 거랑 맞춰주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그쵸? 아까 전에 가까운 거랑 안 맞춰주는 거 하나 봤죠.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는 어색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 나뿐만 아니라 그가 그녀를 사랑해 하고 있지만, 하지만 이런 경우에 either나 neither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둘 중 하나라고 했으니까 어느 쪽이든 상관없으니까 누구한테 동사랑 가까이 있는 쪽에게 맞춰줍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not only A but also B 입니다. not only A but also B.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해갖고, 이거 마음에 안 드네. 이렇게 하겠죠.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까지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하겠죠. B as well as A. A뿐만 아니라 B까지도. B 말이야 B. 이렇게 하는 거 B 말이야 B. A뿐만 아니라. 됐습니까? 자, 그래서 나와있는 예문은 Sam is not only wise but also diligent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 있죠. 이 말을 Sam is not only wise but also diligent 라고. diligent 뜻은 알죠? 그렇죠. 뭐의 반대말인가 하도 많이 했으니까. 뭐예요 반대말? 그래서 diligent 뜻은 뭐야 이 똥강아지들아. 부지런한. 자, 그러면 이 문장은 Sam is 어떻게 읽으라고 했어요? 이 문장 어떻게 읽어? Sam is not only wise but also diligent 라고 읽으라 했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문장의 해석은 Sam은 어떨 뿐만 아니라 현명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까지 하다? 부지런하게까지 하다. 그러면 이 말을 내가 이 표현을 했어. 그렇죠? 내가 이 표현을 뭐 예를 들어서 승빈이 이제 not only wise but also diligent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여러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이미 승빈이에 대한 어떤 팩트는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쌤이 어떻단 건 이미 알고 있는 사람? 그쵸? 와이즈하다는 건 이미 알고 있는 사람한테 야쌤 저 똑똑한 거 알잖아. 근데 걔 어떻게까지 하다? 부지런하게까지 해. 자, 조심해야 될 건 뭐냐? 여기 not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해석하는 애들이 뭐라고 정보를 잘못하냐? 쌤은 와이즈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야.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wise 한 건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사실이잖아. 굳이 얘기하지 마. 너도 이미 알지? 그런데 부지런하기까지 해 라고 얘기하는 문장이란 말이에요. 둘 다 동그라미인데 얘는 작은 동그라미, 얘는 큰 동그라미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근데 밑에 문장은 어떻게 읽으라 그랬어? 밑에 문장 어떻게 읽으라? Sam is diligent as well as wise. 야, 쌤 졸로 부지런해. 현명할 뿐만 아니라 똑똑할 뿐만 아니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가 이제 주어로 사용, 지금은 이제 뭐 주어가 아니고 지금 여기에 이제 여기에 아까 등위 접속, 아 밑에 것까지 하고 등위 접속사. 그 다음에 not A but B는 뭐 말고 뭐? B. 됐습니까? 그럼 얘가 만약에 주어에 사용되면 얘는 해당 사항 없고 얘가 해당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맞춰주겠다? 당연히 B한테 맞춰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A 말고 B입니다, 이건. 그래서, 어이구, 반갑네? 어디다 광팬이 싫어할까? 그렇죠, 얘 하겠죠. 그렇죠? 그럼, what I need is not a cap, but a cap. 발음이 비슷하니까 헷갈려야 되겠네. 그렇죠. 이거 what, 뭐한 놈이에요, 이거.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분석해보나, 요렇게 쳐다보죠. 그쵸? 그럼 여기에 the thing 들어갈 자리? I need the thing이죠? 좋은 건 이런 what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불렀더라? 관계 대명사, 의문사가 아니고. 됐습니까? 그래서 what I need는 해석이 어떻게 되고? 그것은 뭐가 아니라 고양이가 아니라 뭐가다. 됐습니까? What I need is not a cat but a cap. 됐습니까? 오케이. 발음이 비슷해서 내가 cap 좀 주세요 했더니 우리 가게에서는 cat은 안 파는데요 이랬단 말이죠. 아니요 아니요 캔 말고 캡이요. 내가 필요한 건 캡이에요. 캡 모자예요 모자. 오케이. 그렇구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to의 위치라는 게 지금 얘기했는 것들이 얼마든지 어느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주어 자리에 들어가면 지금 이제 both A and B는 안 만기로 봤자 뭐 최소한 day는 될 거 아니야. he, she, is는 될 수가 없죠. 동그라미 몇 개니까. 두 개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복수 취급을 하고 나머지는 B에 일치시킨다고 했는데요. 이걸 다시 보면
not only A, but also B 니까 B한테 일치 시키고 B as well as A 니까 B한테 일치 시키고 됐습니까? 나머지는 나 A 말고 B라며 그쵸? 그럼 얘한테 계속 그다음에 얘도 가까운 놈한테 맞춰준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both Paul and I were wearing a blue shirt 하고 있죠. 해석은 폴과 나 둘 다 파란 티셔츠를 입고 있는 중이었다. 그래서 both Paul and I 안만 길어봤자 we were wearing a blue shirt가 당연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neither Fiona nor I was surprised at the news 했어요. neither 안에 뭐 있으니까 여기에 해석할 때 뭐라고 해석한다? 그렇죠. 그래서 누구랑 누구? 피오나와 나 둘 다 그 소식을 듣고 놀라지 않았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한테 맞춰준다. 됐습니까? 얘를 안만 길어봤자 뭐 취급하지 않는다? 위 취급하지 않는다. 그럼 이걸 현재 시제로 바꾸면 여기에 am이란 말이야? is란 말이야? 그렇죠. 얘한테 맞춰준단 말이죠. 피오나한테 맞춰주는 게 아니고요. 오케이. 그래서 관로 안에서 알맞은 걸 골라라. 어쩌고 저쩌고 뭐 A의 1번에서 뭐 얘기할 것 같아? 뭐 얘기할 거 없네요. 그쵸? 누가? 아 참, 그리고 등위적 속설이라는 거 여기서 잠깐 얘기하면요, 여기에 명사니까 여기도 명사 왔죠. 여기 형용사니까 형용사 그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에 어캣이 명사니까 명사고요. 여기에 대명사니까 대명사고요. 여기에 타임이란 명사 왔으니까 머니란 명사 왔고요. 같은 급의 것이 온다라는 걸 보고 등위 접속사라고 한다. 그 다음에 A의 2번은 뭐 I want to 어쩌고 저쩌고 여기 뭐 할 것 같아? 뭐 아무것도 안 하겠지. 뭐 할 게 뭐 있어. 됐습니까? 그 다음 A의 3번 Bad Intelligent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뭐 할 것 같아? 그렇죠. 인텔리전트죠. 뭐 인텔리전트는 그럼 뭐 할 것 같아? 뜻하라. 뭐 뜻은 당연한 거고요. 뜻 모르는 거 있으면 돼. 그건 그냥 기본입니다. 뭐 여기에 내가 표시 안 하는 거 중에서 모르는 뜻 있으면 찾아보시고요. 그렇죠. 같은 말하고 반대말이겠죠. 예. 같은 말과 반대말. 뭐 같은 말은 뭐 S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뭐 M 말고 W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뭐 이랬네요. 힌트는 같은 말은 S나 W로 시작한다는 거. 맞습니까? 반대말은 뭐 F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요. S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뭐 그랬네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이거 뭐 looks good on you. 이거 뭐 어떻게 해석할지 아시죠? 그렇죠? looks good on you. 그 다음에는 여기에 보면 내가 읽으라고 시킬 건데 뭘 크게 읽어야 되는지. 네, 잘하네요. 크게 읽어야 되고 크게 읽어줘야 돼. 크게 읽을 것은 크게 읽어주세요. 됐습니까? 왜 이렇게 좋아해?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그 다음에 B에 일단 보기에는 warm enough, money, dance is perfectly 가 있는데 여기서는 뭐에다가 광팬치를 할까요? perfectly. 그러니까 왜, 그렇죠. 왜 perfect가 아니고 perfectly인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너는 완벽해 보인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너는 완벽해 보여? 이런 거. 그러니까 여거랑 추구해서 너는 완벽해, 완벽하게 보인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enough도 할 것 같지 않아요? 네. 또 enough가 1번인지 2번인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B의 1번 뭐 Alex not only sings 어쩌고 저쩌고 delicious I don't have either 어쩌고 저쩌고 B
B에 3번에 뭐 하나 보이는데. 요거 보이십니까? 그쵸? 그러면 내가 뭐 하라고, 요거 보였으니까 뭐 하라고 그랬어. 이거랑 같은 표현이 뭐냐고. 됐습니까? 같은 표현은 뭐냐. 그 다음에 C에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고쳤어라. Neither you or Anne was late for class. 뭐 be late for. 방광님께 인사했죠? Both math and science is good for your future. 협박성 멘트죠? 이런 거?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협박성 멘트잖아. 이거. Both math and science is good for your future. 안 그래요? He speaks either French or English. 자, 이번에는 뭐가 보이냐면 얘 보이죠? 보여야지! 배웠는데. 그러니까 이거 뭐 하겠어요? 같은 표현. 아, 힌트가 돼버렸네. 그 다음에 메리는 음악과 춤 둘 다 좋아한대요. 동그라미 몇 개? 두 개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KT는 정직할 뿐만 아니라 친절하다. KT가 정직할 뿐만 아니라 친절하다 라는 표현은 어느 걸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KT가 정직하다는 얘기를 강조하는 거야? 친절하다는 걸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야, 정직한 거 알잖아 너. 근데 친절하기까지 해. 그러면 여기에는 뭐 할 것 같지 않냐? 여기. 크게 말하기? 아니 그거 말고 이번에 두 가지 표현 먼저. 답 두 개 줘. 됐습니까? 되네요. 뭐 그건 뭐 다 두 개 하면서 당연히 크게 좀 일 시키면 똑바로 읽어야죠. 됐습니까? 지인이 여기 딱 이제 지민이 딱 시켰는데 잘 읽으면 지인이가 옆에서 깜짝깜짝 놀라고 있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하고 나면 얘들 넘어갈 거고요. 시간이 7분이 남았으니까 하고 빨리 가야 돼요. 알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